김정국 한인일기 비영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회복 둔화 속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비행기와 기차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에게 벌금이 두 배로 부과돼 첫 위반 시 500에서 $1,000, 두 번째 위반 시 1,000에서 $3,000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교통안전청 TSA가 부과하는 것으로 여객기의 경우 연방항공처 FAA가 마스크 미착용 등 승객 난동 시 부과되는 벌금과는 별개입니다. 미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과 독감을 동시에 예방하는 백신 개발에 나섰습니다. 모더나는 또 소아용 백신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임신 6주부터 낙태를 금지한다는 텍사스주의 법률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개인에 대한 헌법적 권리 박탈이며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백히 위헌적이라는 것으로 이런 식이라면 다른 주들도 다른 분야에서 모델을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마존이 내년 1월부터 90일 이상 근무한 파트타임 직원에게 4년 대학 등록금과 교재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약 75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주 20시간 미만 근무자는 대학 등록금의 50%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마존은 팬데믹 이후 신규 직원 40만 명을 채용한 가운데 여전히 일손이 부족해 향후 몇 달간 주문 처리 센터와 배송 부문에서 시간제 근로자 수만 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스칼렛 요한슨 측은 만약 코로나19이 아니었다면 영화 블랙 위도우는 최소한 12억 달러를 벌어들였을 것이라 주장하며 기본급 2천만 달러와 위약금 8천만 달러를 포함 총 1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디즈니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스칼렛 요한슨은 블랙 위도우를 끝으로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하차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과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고품격 정보 주간지 PNS 제공, LA, 오시드,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세입자 태거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달 말 30일로 종료됩니다. 다만 14일 주지사 리콜 선거에서 뉴섬 주지사가 주지사직을 이어나가게 된다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 18세 미만 청소년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전체의 약 27%를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5일부터 9월 7일 사이 학생 7,784명이 감염되었으며 같은 기간 교직원들의 감염도 1,250명에 달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가 12세 이상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학적 이유 또는 기타 면제 사항이 없는 한 내년 1월 10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난달 8월 27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추가로 $500, 최대 $1,100의 추가 현금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17일부터 200만 주민으로 지급 규모가 확대됩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세금 보고 기준 연소득 $75,000 미만이며 6개월 이상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한 주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리타 소재 하트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소지한 고교생 4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익명의 제보는 한 학생이 총기를 소지한 소셜미디어의 사진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10일 후에는 신문, 책을 줄줄이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한글 교재 200, 영어 라디오 150불입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께는 한글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도 99불에 드립니다. 전화 213-480-1200, 웹사이트 파리파리라디오.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미 동부와 남부지역 등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 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재개한 가운데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학생들의 백신 의무화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격추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말 발생했던 뉴욕 지하철 시스템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이 인적 오류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캐시 호철 주지사는 한 MTA 직원의 실수로 인해
지하철 시스템 절반이 폐쇄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기부금 펀드사가 화석연료 투자를 중단하고 친환경 경제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펀드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버드에 앞서 캘리포니아 대학, 영국 캠브리지 대학 등도 화석연료 투자 중단을 앞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등 주요국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음에도 전체 인구 대비 62.6%가 1차 접종을 마쳐 61.85%에 머문 미국 내 인구 1차 접종률을 따라잡았다는 보도입니다. 텍사스 주에서 팬데믹 사태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환자들로 공화당계 주지사 주도 아래 완화된 방역으로 인한 결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중학생 2명이 지난 1999년 2명의 10대가 13명을 살해한 컬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을 모방해 대규모 교내 살상을 모의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쉐리프국은 13살, 14살 중학생들에게 학교 내부 카메라 위치를 나타낸 지도와 함께 총과 여러 자루의 칼 등 충격적인 증거들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레데보 텍사스 주지사가 소셜미디어 검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정치적 의견만 근거로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공화당 측은 유튜브와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대형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보수적 사용자들을 검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한 살배기 여자아이가 하루 종일 뜨거운 차량에 방치된 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기 엄마가 세 자녀를 타가소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두 명만 내려주었고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방치되었던 아기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 전국 50개 주 가운데 여러 기준에 의해 가장 적게 일하는 주 1위는 뉴멕시코, 2위는 웨스트버지니아주, 그리고 가장 열심히 하는 주는 알래스카, 노스다코다, 네브라스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캘리포니아주는 39위, 뉴욕은 48위 등 미국에서 일하지 않는 주로 나타났습니다. 타코벨이 고객들로 하여금 사용한 소스 포장지를 우편으로 다시 보낼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는 매년 미국 쓰레기 매립지에 매립되는 소스 봉지가 80억 파운드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무제한 데이터와 국제전화를 포함해 3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서부지역 213-700-3366, 중부 918-500-0395, 동부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